질문 좀 할게요. 뭐 먹을까요? 일단 애호박찌였더니 애호박찌개 긁혀진 건 다 됐네. 애호박찌개 한 4개 먹을까? 우리 이제 메뉴를 골라야 돼요. 예.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매생이탕, 곰탕, 비빔밥, 애호박찌개, 콩나물국밥, 된장찌개, 육개장, 김치찌개, 돈가스나 이런 건 안 돼. 우동, 라면 이런 건 안 돼. 예. 마음 같아서는 한식 종류 다 해달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애호박찌개 한 개, 참치, 굴소, 비빔밥 한 개, 육개장 한 개, 매생이탕. 오케이? 매생이가 안 된대, 여러분들. 매생이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시켰어요. 애호박찌개, 참치, 굴소, 비빔밥, 육개장, 사골곰탕 이렇게 먹방하겠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식 소개가 간단히 있겠습니다. 곰탕, 애호박찌개, 육개장, 비빔밥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먹방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비빔밥 한번 제가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곰탕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곰탕. 안 맛봤나? 소금은 안 씁니다. 제가 후추를 좀 선호해서. 자, 애호박찌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역시 애호박찌개 기가 막히거든요. 아, 밥 하나만 먹을까? 배고파버리네. 육개장. 아, 육개장 당면이네. 당면이 반인데? 아, 다행. 이게 애호박.